이제 완성된 그 케이크를 다시 완전히 올려주세요. 바나나 잼 바르고 헤이즐넛 그 카라멜까지 올린 거를 또 다시 얼린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초콜릿 오일에 담갔다 뺍니다. 지금 작업하시는 부분이 그거고요. 담갔다 빼서 바로 에클라드로 위에다가 올려주세요. 그래서 바닥에 에클라드로 붙을 수 있고요. 왜냐면 불 위에서 계속 하시게 되면 색깔이 더 나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계속 뒤적여주시면 돼요. 일단은 이제 이 색깔이 카라멜화 시켰는데 카라멜 색이 안 나네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카라멜 색이 나기 전에 작업했기 때문이에요. 카라멜 색이 날 때까지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인서트를 안에 넣을 거고 지금 다 초콜릿 오일로 다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라멜을 만들어가지고 갈색이 나는 그런 장식물을 만들었다 하면은 나중에 수분을 먹으면서 얘네들 서로 들러붙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. 나중에 이 케이크 안에 있는 수분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카라멜이 안에서 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육안으로